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맞벌이를 하시면서 돈을 조금 못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이제 지인 겸 친구 겸 동생 겸 한살 차이밖에 안 나서 그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아, 집을 지금 사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투자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이런저런 걸 많이 물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여기저기 묻고 다니겠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실거주 할것 같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 어차피 21년, 22년에도 집 살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안 사다가, 아, 더 기다려야지, 더 기다려야지 이러다가 이제 집값이 어떻게 조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데스켓 바운스라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던데, 반등이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 어이씨, 여기서 다시 가나요? 이러고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막 물어보러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 뭐, 실거주면 문제가 있겠냐? 뭐, 그냥 사면 되지. 어차피 너는 뭐 대출도 많이 안낄 거고, 그냥 사면 되지라고 하니까,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맞벌이를 하거든요. 근데 돈을 서로 얼마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른다니. 그러니까 돈을 각자 관리한다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생활비를 일정 부분 내서 이걸 생활비로 같이 쓰고 나머지는 각자 모으기로 했는데 서로 얼마 갖고 있는지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돈못 모으는 가게. 가정을 말하는 거죠. 한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까지 해서 한 가게를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지금 자산이 한 5억 2,700 정도가 평균 자산이라고 합니다. 23년 기준이에요. 23년 기준. 5억 2,700. 근데 부채가 있겠죠? 자산은,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순자산입니다. 근데 부채가 한 9,1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약 4억 3,540만 원 정도, 2023년에, 22년 대비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부동산 가격이 좀 빠져서 그렇겠죠? 아무튼, 4억 3,540만 원 정도가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애 주기를 봤을 때, 한 40대 초중반 후반까지 이때가 돈이 제일 많을 시기예요. 50대.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40대 초중반 아니면 후반까지 포함했을 때 이거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이것보다 많아야 돼요. 왜냐면 평균이니까, 이것도 평균이니까. 근데 보통 어릴 때도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재산이 좀 적을 거고, 나이 들어서도 이제 뭐 이때부터는 아이들을 뭐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좀 들어가고, 또 이제 노후 자금 써야 되니까 벌이가 없어지니까 재산이 좀 줄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가 보통 자산 피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본인이 40대 초중반 후반 요 사이에는 이 평균보다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어씨, 그래? 나안될것 같은데,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평균의 함정이죠, 이게. 아무래도 자산이 워낙 적으신 분들하고 많으신 분들하고 이제 잘라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대한민국 평균은 4억 3,540만 원이다. 또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오,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평균이 4억 3,540만 원이다라고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 친구가 맞벌이를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돈을 잘 벌어요. 제가 보니까 한400 이상씩은 법니다. 400 이상씩은 벌어요. 오히려 확실히 잘 벌면 돈을 따로 관리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못 벌면 보통 둘이 모아갖고 으쌰으쌰 하는데, 둘이 각자 잘 벌잖아요? 그러면 따로 모으려고 그래, 보통.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낸대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서 이제 뭐, 공과금이나 뭐 이런 건 여기서 내고, 이쪽에서는 뭐 다른 거 이런 거 내고, 이렇게 뭐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요. 세부적인 건 저도 이제 좀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룰이 있대. 그래서 요걸 이제 순수 생활비야. 이제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장보고 이런 데 쓰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내도 자기들이 뭐 공과금 한 50만 원씩 낸다고 쳐도, 그죠? 여기서 이제 자기들 휴대폰비나 이런 건다 각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150만 원 이상씩은 남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모으는지를 공유를 안 했대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45대 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44대 가겠네요. 43시겠네, 아직까지는. 43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한 7억에서 한 8억짜리 정도를 이제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데, 얼마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줘. 자, 그러면 이제 너부터 일단 얼마 있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겠냐? 넌 얼마냐? 내가 물어봤자니까 자기도 1억도 없다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죠. 너돈다뭐 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회사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생활비 내고, 뭐, 쓸거 쓰고, 뭐 하니까 뭐 남는 거 없던데? 뭐, 자기 뭐 취미생활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을 각자 관리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로 관리하면 돈을 딱 모아놓고 오면 쓸거딱 쓰고 정해져 있는 거 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생활비를 빼놓고 모으게 되면 나머지는 남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자기들 자꾸 인심을 써요. 해외여행 가고 뭐 부모님 좋은 거 해드리고,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죠? 근데 자기들 지금 집도 없는데 막 취미생활하고, 그죠? 먹을 거 시원하게 먹고, 친구들한테 아직까지도 막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시원하게 한 턱씩 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왜? 그래도 누구도 타칭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요, 정작 어때요? 집을 살려고 하니까. 너 얼마 있는데? 너는 얼마 있는데?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도 한 1억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한 1억이 있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야, 너 우리 이제 집도 좀 사야 되는데, 너좀 모은 돈 있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대답이 뭐겠어요? 넌 얼마 있는데? 자기 거 먼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부부인데.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너도 얼마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나도 5천만 원 있어 이러려고. 주기 싫은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 돈이라고. 이런 가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기 직전에도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보였어요. 뭐 네 돈, 내 돈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모으지 마라. 내가 장담하는데 네 돈, 내 돈 하는 순간 너네 절대 돈못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퇴사를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이야기를 잘 듣고 서로 모으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돈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 발생되는 전형적인 문제를 그 친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는 돈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없고 미래에 대한 이런 꿈을 꾸지 않으니까 그냥 막 써버려요. 근데 지금 정작 40대 중반이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억이 없다고 치면 이 친구도 1억 없다고 할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도 없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 수중에 지금 2억도 없는 거예요. 한 1억 5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아파트를 사요? 그래서 대출도 잘안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또한 대출을 산다 한들 이 친구들이 이걸 모으겠냐고, 돈을 똑바로. 그죠? 예를 들어서 돈은 무조건 똑같이 낼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50만 원씩 들어간다, 3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동안 씀씀이로 썼던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썼던 돈들을 아파트에 다 넣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 한쪽에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이 되시면 부부끼리 제발 부탁인데 돈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돈 이야기를. 돈 이야기를 촥 펼쳐놓고, 누가 좀더 벌고 덜 벌면 어때? 우리 부부인데, 이제부터는 다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촥 얘기하세요. 1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촥 얘기하시고, 이건 뭐, 촥 나누세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아직 젊은 부부라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조금씩이면. 그러면, 이런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죠? 그리고 이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아이를 가질 거니까, 이때부터 소득이 좀줄 거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상의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 이제 지인의 경우처럼 이렇게 따로 모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각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친구들 맨날 싸워요. 왜냐면 서로 갖고 있는 돈을 오픈 안 해요. 오픈 안 해요. 이쪽에서 1,000만 원 있다고 하면 나도 1,000만 원. 이쪽에서 2,000만 원 있다고 하면 나도 2,000만 원밖에 없어. 이래 버려요. 근데 아무리 봐도 더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보기에도 저 새끼 아무리 봐도 좀더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부부끼리. 이럴 거면 뭐 하러 결혼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부, 맞벌이 부부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돈에 대해서 정확히 오픈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의해서 돈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에 대해서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남자가 관리해야 될까요? 여자가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좀 기울죠? 돈은 여자가 관리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남자 새끼들 하도 사고를 치니까. 비율상 사고 치는 놈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이. 어쨌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 때부터 사고 친건 사실이잖아. 저도 남자지만 이거 할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관리를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관리를 잘하냐? 아니에요. 또막 맡겨놨더니 막 사고 생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막 남편 몰래 투자해갖고 날리고 이런 사고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오픈해놓고 한 명이 하되, 남자나, 뭐,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어떤 한 명이 하되 잘하는 사람이, 보통 이야기하거나 평소 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더 많이 모은 사람들 쪽이자 돈을 평소에 똑같이 벌어도 더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돈을 더잘 불리거나, 아니면 안 쓰고 관리하는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부부끼리 잘 협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정하셔서 이쪽에서 관리를 하되,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공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자산이 어떻고,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벌었고, 그 다음에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뭐, 보험은 뭐가 있고, 투자는 뭘 했고, 예금은 얼마 있고, 적금은 얼마 있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하세요, 결산. 이제 부부끼리 딱 모여갖고, 파티하세요.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아셨죠? 쫙 해서,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예요? 왜 이거밖에 못 모았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B가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A가 자기가 돈을 관리하니까 B한테 그런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돈을 왜 이거밖에 못 모았어? 절대 금지입니다. 본인이 못하니까 B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리적인 제안까지는 좋은데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셨죠? 이러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나면 누가 제일 소중해요? 와이프와 남편이 제일, 이두 명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기가 베프라고요, 베프. 그죠? 그러니까 서로한테 좀 비난하는, 또좀 문제가 되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 남들이 봤을 땐 똑같은 놈이에요, 둘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둘이 으쌰으쌰 해서
어떤 자산도 좀 모으고 투자도 좀 하시고 이렇게 알차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지인하고 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하다가 아, 참 이런 친구들이 아직까지 좀 많구나.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가 50, 60 넘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되든지 빈곤해지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퇴직 후의 삶이라든가 어떤 노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꼭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여유자금으로 그 추가적인 인컴이죠. 뭐 배당이든 아니면 월세든 이런 것들을 좀 착들여도 에이, 저 이제 예전에 지방에 상가 살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그 골목에 그 상가 사서 뭐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그 골목에 있는 조그만한 상가 있잖아요.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뭐 조그만 거 사서 뭐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 벌써 10년째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 상가를 매입했던 금액을 이 월세 받는 금액으로 벌써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본전 뺀 거라고. 이 상가가 망해도 저는 본전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어쨌든 이런 상가나 이런 것들 투자하면 평생 내 거잖아요. 여기서 단돈 5만 원만 나와도 돼요, 저는. 아, 요즘에 불황이라 상가 분양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에 상가 분양을 했어요. 이분들한테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막 불황이 안 돼요. 그럼 5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왜? 나는 이거 본전 다 뺐는데? 대출도 없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막 100만 원, 90만 원 해놓고 아니면 뭐 렌탈 풀이로 해서 1년 해줄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저는 50만 원 해주면 되잖아요. 보증금 딴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일 때 저는 보증금 30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값부터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부부들끼리 현명하게 그리고 조금 생각을 멀리 가지시고 조금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 시대에 좀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코로나 때 풀린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아마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는 건 결국에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월급들이 녹아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본인들의 소비를 더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면 이걸 반드시 기업에 투자해서 자산으로 바꾸는 행동들을 오늘부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건 기업의 매출이 증대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익도 증가하고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높게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후반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고 반드시 월급을 받으면 그 종이돈을 반드시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나 아니면 자녀분들을 출산하셨을 때 아니면 노후에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